더군다나 입만 마른 게 아니고 눈도 마르고 극심한 피로나 관절염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구강 건조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건조한 계절만 되면 자꾸 입이 마르고 물 없이는 텁텁함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제게 단순히 날씨가 건조해서 내 입이 마르는 건지 아니면 내 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난감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내 입이 건조해지는 이유,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그 원인과 증상,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강 건조증은 실질적인 침 분비량과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입안의 건조한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취가 심해진다거나 말을 할 때마다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쩍쩍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침이 덜 분비된다면 당연히 입이 마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건조한 날씨에 입으로 자꾸 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입안의 건조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계속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코로 호흡하는데도 그런데도 내 입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강건조증은 왜 발생할까요? 자, 우리가 물 대신에 보통 커피나 녹차 같은 차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입이 텁텁해서 이렇게 차를 드신다 하시더라도 오히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라든가 녹차, 홍차, 보이차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이뇨작용이 촉진되게 돼요. 그래서 이 카페인 때문에 구강건조증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외에도 빈혈, 당뇨, 영양소 결핍, 노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질병들 뿐만 아니고 우울증약, 다이어트약, 고혈압약, 멀미약, 알레르기약 이런 약들도 침의 분비량을 굉장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매, 파킨슨병 같은 이런 정신과적 질환들이나 퇴행성 질환들도 침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샘 근처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구강건조증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렇게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음식을 씹어 삼키기가 힘들고 말을 할 때도 텁텁하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당연히 침의 소화작용이 덜 되니까 소화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때는 입안에 통증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입냄새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양치할 때마다 이렇게 설태, 혀에 백태 낀 게 신경 쓰이시죠? 이것 또한 구강 건조증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속 세균의 억제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충치나 치은염도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증상들에 있어서 단순한 구강 건조증이라면 평상시의 습관의 개선과 약간의 노력으로 증상을 약간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호전시키느냐? 자, 음식을 드실 때 30번씩 꼭꼭 씹어서 삼켜라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씹어 삼키는 습관은 당연히 우리의 소화와 흡수에도 도움이 되지만 침샘을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침 분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몬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 음식 아니면 씹어 먹는 껌 이런 껌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침샘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침 분비를 개선시켜주게 돼요. 그리고 약간의 침샘 마사지, 여기 이제 우리가 침샘이 요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마사지를 조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약간의 개선을 시켜줄 수 있고요. 당연히 내가 생활하는 곳 주변의 공기가 건조하다면 약간의 가습기를 트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물 섭취량이 너무 적다면 물도 시시때때로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런 방법들만으로 증상이 회복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순한 구강 건조증이 아니라 거기에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이라든가 그 질환 자체가 입을 마르게 하는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었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팁들로 조금 호전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입이 마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더군다나 혈압이라든가 다른 약제를 조정받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자체가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입이 마르다. 더군다나 입만 마른 게 아니고 눈도 마르고 극심한 피로나 관절염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구강 건조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 이제 내가 입만 건조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해결해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눈도 건조하고 거기다가 관절통, 이렇게 관절들이 아프거나 피로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쇼그렌 증후군은 만성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 증상 자체는 구강 건조증, 안구 건조증 이런 증상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하지만 서서히 진행하면 림포마 같은 악성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사망률 또한 증가하기도 되는 그런 심각한 병이에요. 단순히 침과 눈물의 분비가 감소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 자체에 이상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외분비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눈뿐만 아니라 입, 그리고 호흡기, 소화기, 피부까지 전신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구강 건조증이 아니고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런 외분비샘 외의 증상으로는 관절염도 발생을 하고 빛에 대한 과민성이 있습니다. 광과민성, 그리고 홍반성 결절, 그리고 탈모까지, 더군다나 간질성 폐렴이나 기도, 건조, 위장관계 질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의 무서운 점은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특효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들의 궁극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인공눈물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좀 써볼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 좀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 결과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통증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개선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꼭 필수적이에요. 이것은 단순 구강 건조증이신 분들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선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주시고 설탕이나 소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들은 끊어주셔야 하고 구강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양치는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당연히 자주 드셔야 해요. 사실 그리고 모든 면역 질환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시켜주는 것이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인 것은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입이 건조하게 마르는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질병들과 개선 방법, 해결책까지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쇼그렌 증후군은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비교적 흔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나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질병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쇼그렌 증후군을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입이 건조하고 마르는 게 단순히 날씨나 계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증상을 하나하나 잘 확인해서 단순한 구강 건조증, 입만 마른다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변화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몇 가지씩 있다. 그렇다면 꼭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